안녕하세요. 예, 디스크 자키 유영재입니다. 유영재 라디오가 여러분에게 뭔가 좀 보여줄 거리가 없을까 해가지고 예. 아, 먹방을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은 어디에 와 있느냐 하면요, 우리 유영재 라디오의 아주 예, 너무 다정하신 언니, 헤이즐넛 커피를 좋아하는 언니야. 카스 맥주를 좋아하는 언니야. 동생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예, 술과 인생과 음악을 좋아하는 여인. 창밖에 항상 계시던 여인. 예,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는 창밖에 여인의 주인공 바라셨습니다. 경순 언니의 제주촌 퇴지에서 오늘은 먹방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오셨던 분들도 좀 많이 있으시고요. 예, 이 고기에 익숙하신 분들도 있는데 자, 오늘 유디가 선택한 고기 잘 보이시죠? 우리 제주촌 돼지에는 저 메뉴판이 말이죠. 예, 오겹도 있고, 예, 그 다음에 가브리살도 있고, 여기에 아마, 오셨던 분들은 이 함정쌍 말을 잊을 수가 없고, 좀 이따가 이제 공개를 하겠습니다만,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 고기보다는 이 열무, 나 이 열무 먹으러 소옵니다. 이 열무. 이 제주촌 돼지 경순표 열무는 아, 요 여름에 요거 이제 열무국수 먹으면 죽여줍니다, 아주. 그래서 요것도 가끔 아, 요 난 요 비결이 궁금해, 이 비법이. 아, 경순 언니가 요거를 레시피를 가르쳐 줄 리가 없어, 내가 볼 때는. 아마 여기서 이거 가져간 우리 저기 팬들 엄청 많을 거야. 한 내가 볼 때 한 1톤 정도는 나갔을 거야.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다른 고기보다도 오겹을 한번 접어봤습니다. 오겹. 이 오겹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비슷합니다. 나는 한 삼겹이고 얘는 한 오겹 정도가 예, 잡힙니다. 아주 고기를 오늘 신선을 보니까 나는 고기를 볼 줄 모르지만 고기의 빛이 이 선홍빛에다가 특별하게 이 고기는 말이죠. 예, 제가 알기로는 기름이 들어가줘야 부드럽습니다. 이죠. 네, 식감이. 그래서 저는 주로 손을 씁니다. 왜? 내 입으로 들어갈 거니까. 내가 만약에 몽골에서 태어났으면 야, 이걸 무슨 고 먹어. 그냥 먹으면 되지. 먹으면 돼지. 혹시 우리 방송 보시는 가운데서 돼지띠 계신 분들은 특별히 유혹을 느끼실 텐데 조금만 참으시고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소리가 벌써 달라. 소리가 애가 벌써 돼지돼지 하잖아. 그냥 아주 하나 얹으면 좀 그러니까 요번엔 요 뼈가 좀 있는 흰쌀 뼈가 있는 요것도 한번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아, 가끔 보면 불쌍하긴 해요. 야, 참 이 돼지들이 불쌍하긴 합니다. 예, 태어나가지고 오로지 예, 사람을 위해서 그냥 온몸 아유 참. 근데 어떡하겠어, 너는 태어난 운명이 그 돼지인데. 자, 보면 자, 요거 돼지라 이 고기를 먹을 때 가장 미운 사람이 뭐냐면 예, 실컷 이제 아, 저거 먹으려고 내가 아주 익혀놨더니 낼름 먹는 애들 있잖아. 손 하나도 안 대고 손 까딱 안 하고 고기 딱 익으면 그거 젓가락질로 해가지고 톡 해가지고 아, 맛있다 하는 애들. 아, 나 정말 미워 죽겠어 아주. 그래서 오늘 직접 유디가 고기를 구워서 맛있게 먹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 익을 때까지 그럼 뭐 하느냐. 너무 심심하잖아. 요거 익을 때까지는 조금 한 5분 정도는 기다릴 테니까 이거지. 요거 한라산에서 나한테 살살 이 저기 광고비 좀 줘야 되는데. 아, 요거 21, 21세 된 놈 따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한국 사람들은 이 소주 먹을 때 항상 뭘부터 한다 그렇습니다. 이걸 외치냐고, 이거를 이거 외치는 거야? 이유가 뭐야? 그럼 이게 이렇게 되면 소주 맛이 달라지나? 아, 참. 또 흔들어요 또 요새는 또. 아, 흔들어 줍니다. 이거 예술 아닙니까? 이거 마법 같지 않아? 이렇게 뭔가 다 아, 언젠가부터 근데 희한하게 이 한라산 소주를 먹게 되다 보니까 이거만 찾게 되는 거야. 뭔가 목 넘김이 되게 부드러우면서도 그 소주 가지고 있는 특유의 그 쓴맛이 잡아주는. 아, 드디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소주를
이 소리가 들리시나요? 나 혹시 이거 먹방 치고 나서 소주 광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아씨. 한국에는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하는 이 소리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눈을 지그시 감아줘야 되고. 아, 잘 읽는다. 기가 막히다. 요거 색깔 봐, 요거. 아주 놀이끼리 해가지고 그냥, 아, 요로 잘 뒤집었어요. 어느 정도. 야, 떨어져, 빨리. 자, 요렇게 해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그, 요겁니다. 바로 요거. 요거가, 물론 이제 그 소스를, 이 돼지 같은 경우에는 뭐 소금으로 찍어 먹는 분들도 있지만은, 저는 이 갈치젓, 요거 상당히 좋아합니다. 요 갈치젓, 요거. 아, 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도 이제 보글보글 애들 김이 올라올 때 요걸 잘라서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반찬을 좀 소개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요 열무김치가 압권이고, 제주 순돼지의 고기 말고도 우리 주인장에 내세울 수 있는 이 명품. 이거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바로 요거. 예. 총각무. 총각무 아주 그냥 아삭할 것 같지 않습니까? 벌써 색감도 좋고, 아우. 하여간, 세상에서 이 무는 바람 들어가면 말짱 도루묵이야. 무는 탱탱해야 돼. 근데 이 무나, 이 사람의 피부나, 탱탱해야지 봐줄만하고 먹음직스러워, 이게. 예. 여기 바람 들면은 안주 황이다, 이게. 지금 몇 시냐면, 낮 2시가 좀 넘었거든요. 낮술 먹는 재미. 아우, 어느 시인이 그랬잖아. 니들이 낮술을 알아? 응? 낮술을 먹으면은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명예, 권력, 이런 거 다 소용없는 거야. 응? 물론, 단점이 하나 있긴 하지. 애비애미를 몰라본다는 거. 아유. 근데 나는 우리 아버지는 이제 고인이 되셔서, 나는 우리 엄마 최권사만 알아보면 되니까 걱정 없어. 과연 유디는 주량이 어떻게 될까? 주량. 내가 볼 때 주량을 딱히 재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소주 한 병 정도는 괜찮다. 그 다음에 요즘은 맥주를 잘 안 마십니다. 아, 오히려 쓴 거 있잖아. 아, 가령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만든 빼갈 같은 거 또는 양주. 저는 와인을 잘 먹지 않습니다. 와인이 무슨 맛인지도 모르게 와인 먹으면 막 뒷골이 잡아 얘가 야야야 와와와와와 이니니 그래가지고 와인은 잘 안 먹는 편입니다. 그래서 주로 소주를 먹거나 또는 빼갈을 먹거나 양주를 먹게 되는데, 자, 고기가 이제 어느 정도 봅시다. 얘가 안 떨어지려고. 아, 잘 익고 있어. 사실상 이 고기는 제일 맛있을 때가 언제냐? 누가 고져서 입으로 아 하고 넣어줄 때. 아, 오늘 그런 사람이 없네. 그런 사람이 없어. 우리 유라 팬들이 많으면 뭐해? 고기가 있어야지. 아니야.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고기가 익고 나서 가위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위질. 아, 야, 이거 아주 그냥 육즙이 나오는 거 봐. 얘 반질반질 해가지고 애가 아주 그냥 아주 오일을 제대로 발라줬네 아주. 예? 요거를 갖다가 근데 자르는 걸 한 가지 궁금하긴 해. 나중에 경순언니한테 물어보겠지만 여기다 칼집을 미리 다 내놨단 말이지. 그러니까 요 사이사이에 여기서 나오는 그 있잖아, 참숯에서 나오는 향, 숯향, 그 다음에 여기서 흘러가는 기름이 적재적소에 배기도록 내가 볼 때 칼집을 해놓은 것 같아. 자, 제가 젓가락질은 못하지만 가위질은 어느 정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기 정도는 자기 입맛에 맞게. 제가 입이 작으니까 요 정도 크기로 이렇게 해서. 아, 하나 전화 왔어. 전화 받으세요. 네, 이렇게 이제 해고 이렇게. 자, 하나가 익어가면 저 고기 잘 굽는 편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고기를 구울 때 중요한 게, 물론 이 돼지의 상태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불을, 화력을 뭐를 쓰느냐, 이게 가스를 쓰느냐, 전기를 쓰느냐, 아니면 여기처럼 진짜 제주촌 돼지처럼
아, 깨끗한 수출용에서 이 화력, 요게 중요합니다. 이거 예, 수치 중요한 거야. 요 두 가지가 궁합이 맞으면 끝난 거야 그날은. 예, 끝난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가 구로구에 있는 제주촌 대지니까 재방송을 듣는 것이 뭐 우리 팬들뿐만 아니라 예,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니까 뭐 러시아라든지 뭐 프랑스라든지 독일, 미국, 일본 이런 데서 와 저기 한번 가고 싶다 그런 충동이 일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먹방이 성공하는 건데. 자, 가위를 해서 요거는 아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요 안에 요 뼈가 있는데 요 하얀 거 요거 잘못 씹다가 금리발 해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능한 안 먹어주는 게 좋아요. 바깥에서 예, 기름 넣고 간혹 이제 어떤 충동을 느끼게 되냐면 여기에다가 김치를 얻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건 삼겹살이고 요 살 그러니까 이 오겹은 여기다 김치를 넣으면 지저분해집니다. 예, 그 다음에 오겹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그대로 몸이 받아주면 돼. 이렇게 받아주면 됩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익어서 잠시 후에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다! 세상 살면서 제일 좋은 게 무슨 말이야? 좋다라는 말을 많이 쓰고 가야 돼. 이 세상 별거 없어요. 짧은 인생, 맛있다, 좋다. 아, 여기에 송제우스가 왔으면 참 좋았을걸. 아, 내 갑장 송제우스. 아유, 바보는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 진짜. 아유, 잘 삐져, 요새. 그래서 내가 이 송제우스는 끝까지 가야 돼, 나랑. 예, 저기 궁에 가더네, 그 변회장. 그 다음에 저 우리 짜라송. 최근에 그 장원의 이명숙. 아이, 우리 갑장들 여기 한번 모여서 먹방 한번 찍어야 돼. 이게 드디어 어느 정도 익은 것 같습니다. 오늘따라 참 얘가 늦게 익는다. 예, 많이 찍어 달라 얘기지, 자기를. 많이 봐달란 얘기야, 이게. 알았어. 자, 요 불 조절은 어느 정도 세게 지금 된 것 같고 말이죠. 예. 이거 각각서. 아이고! 마이크, 요 마이크. 그러면 요거는 마늘이 들어가 줘야 되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마늘을 익혀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이 생마늘을 좋아합니다. 아, 이 생마늘을 왜 좋아하느냐? 정력에 좋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우리 패밀리 분들이 묻지. 오빠가 정력을 어디다 쓰려고? 내가 어디다 쓰든 그것까지 얘기해야 돼? 내가 알아서 쓸 테니까 잘 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여간 정력이 좋다는 건 남자들은 그냥 귀가 번쩍거려가지고 그냥 정력이 좋다니까. 아유, 짜라송도 이 정력이 좋은 거 먹어줘야 되는데. 아유, 짜라송 정력 지금 뭐 걱정할 때가 아니야, 지금. 자, 드디어 하나가 완벽하게 익어갔습니다. 자, 카메라에 잠시 조금 아마 클로즈업으로 이것이 비춰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앞, 뒤, 그 다음에 기름기, 오일이 아주 잘 코팅이 되어 있죠? 자,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어디다 찍어서 먹는다? 여기다 살짝 너무 짜니까 많이 먹으면 짜니까 이렇게 해서 딱 먹고 양쪽이 하나 돼서 이제 드디어 제주촌 돼지 유형제 DJ가 이 오겹을 먹는다. 촬영하면서 그 입 되게 침 흘리네. 촬영이나 열심히 해. 끝나고 같이 먹으면 되니까. 나는 요즘 이상하게 호통을 하는지 모르겠어. 왜 화를 내고 그래? 친절하게 해도 되잖아. 아, 우리 촬영 감독님 좀 이따 제가 드릴 테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걸 왜 화를 내냐고. 먹겠습니다, 드디어. 야, 멜팅, 녹는다, 녹아. 카메라가 있으니까 아, 이 맛에 먹방하는구나. 그냥 먹을 때 하고. 카메라를 의식하면서 먹으니까 나는 카메라 체질인 것 같아. 방송 체질인 것 같아. 더 맛있어. 근데 왜 어지럽지? 나 술을 먹어서 그래. 먹고 마늘을 살짝 한국에 또 장맛이잖아. 먹어주고 그래도 이 피가 깨끗해야 되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걸 주면 남자들이 잘 안 먹는 경향이 있어요. 요 양파를 많이 먹어줘야 돼. 양파를 피의 순환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그 다음에 양배추 색깔 있는. 그 다음에 시금치. 너무 맛있으니까 이제 고기가 다 익어서 사람이 복을 쓰려면 먹을 때 깐죽거리면 안 돼. 복스럽게 먹어야지 복이 들어와. 그래서 그리고 약간은 오버해야 돼. 아 뜨거운 것 같지 마. 요번엔 쌈손이 돼가지고 쌈을 딱 한 입 얹어가지고 요거 하나 넣어주고 고기 하나 살짝만 끼워서 넣어주고 마늘은 손으로 더벅 잡아서 살짝 넣어주고 그 다음에 넣을 게 없지. 쌈을 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쌈에 너무 많이 넣으면 얘가 뭐라고 욕해요. 주인공이 욕해요. 그래서 가능한 간략하게 넣어서 쌈은 말아서 어떻게 한 손에 들어가서 한 입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싸서 맛있는 거야.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주전 돼지의 오겹으로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고요. 혹시나 요 고기가 그리우신 분들은 제주촌 돼지 딱 검색하셔서 구로 서울 여기 딱 검색하시면 위치 검색 나오니까 다음에 또 만나요. 오겹을 먹었더니 이게 오겹이 돼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마무리하게 되면 너무나 섭섭하니까 우리 한국 음식의 디저트는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제주촌 돼지 경순 언니 표의 또 마치 심표는 또 무엇으로 가야 되느냐? 잔치국수. 이 잔치국수. 이 잔치국수는 우리가 여러 군데 사오지만 이 육수만. 잔치국수는 국수는 그런데 육수 맛이 죽여줍니다. 그래서 요 미끄러운 걸 좀 먹은 다음에는 잔치국수를 이 모락모락 김이라는 어릴 적 어머니께서 밥이 없을 때 쌀이 없을 때 늘 끓여주던 이 국수가 지금 왜 이렇게 길게 길게 늘어져서 이것이 그래서 장수한다고 생일 때는 항상 국수로 면을 먹으라 하던. 그리고 국수는 바로 이거.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가끔은 국물 맛이 끝내줍니다. 육수 맛. 이제 그래서 국수는 이게 후루룩 하는 맛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래서 한번 이거